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아는 천재다에서 수세딕 부인이 실천한 태교 교육 포인트 6가지와 한국의 태교 교육을 소개해봐요. 포인트 1. 항상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할 때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스스로 쑥스러워서 몸이 건조하게 하루를 보낸다면 태아와 엄마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포인트 2. 뱃속에 아기와 늘 대화를 했다. 안녕, 기분은 어떠니? 나는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은 아이에게 미지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것 이외에도 나의 생활 리듬을 뱃속 아기에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이지만 아이에겐 그 모두가 새롭고 신기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포인트 3.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이나 동화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준다. 이들 책에는 용기나 희망, 행복이나 애정 등이 어우러져 있어 태아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 책을 읽어줄 때는 단조롭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라 책 내용의 대목대목, 걸맞은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을 모두 실어 읽어준다. 포인트 4. 산책, 쇼핑으로 사회를 가르쳤다. 몸의 상태가 좋고 날씨가 나쁘지 않은 날에는 꼭 산책을 하고 쇼핑을 했다. 동네 놀이터를 산책하면서 형과 누나들은 어떻게 놀고 있는지, 미끄럼이나 시소 등은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제과점에 들러 빵을 사면서는 빵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꽃집에서는 꽃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너무 사람이 많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면서 속으로 이야기해주었다. 포인트 5.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시켰다. 남편 조셉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1시간 정도는 태교 시간으로 정해 반드시 지켰다. 이때 조셉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이나 천문학 또는 기계에 관한 이야기 등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뱃속 아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꼭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대화 시간을 만들었다. 포인트 6. 숫자, 글자, 도형 등 카드로 학습을 시켰다. 흰 종이에 다양한 색깔로 글자나 숫자, 도형들을 표시해 카드를 만든 다음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따라 덧구려 나갔다. 이때 글자나 도형의 모양을 마음에 새겨넣듯이 강하게 시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 번 되풀이해 마음에 뚜렷이 남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아기의 뇌까지 남는다. 계속해서 태교의 비결은 애정과 인내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태교의 규정이 있다면 뱃속 아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태교를 할 마음도 생기게 않을 뿐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뱃속 아기의 가능성을 믿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임신 10개월 동안 태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태교는 한국의 태교 교육만큼 훌륭한 것이 없어요. 다른 나라의 태교도 좋지만 한국 태교 교육은 정말 신비에 가깝고 매우 과학적이에요. 한국의 태교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먼저 해요. 한 3개월 전부터 한다고 하죠. 남자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기간인데 현대의학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런 후 여자가 태교를 해요. 보통 10달을 한다고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13개월 동안 태교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 기간은 상당히 몸과 정신을 경건히 하여 영혼이 맑은 태아가 되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 거죠. 한국의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3살까지 모든 인성과 성정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요즘 과학에서 3살까지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을 밝혀낸 일은 우연이 아니죠. 유전자도 중요하고 맑은 영혼도 중요하고 아이의 환경적인 것이 모두 뒷받침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성을 갖춘 아이가 된다는 것이 한국의 태교 교육의 포인트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